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래 제가 예고한 시간보다 한 5, 6분 정도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가 말이죠. 제가 준비했던 뉴스들을 조금 일부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속보로 말이죠. 이 국회에서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하는데 이 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여당은 당연히 집단 퇴장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이 드디어 내년 총선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선언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심야 방송을 해서요. 이 관련 내용은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계 전문가들 의견 중에서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안보 문제 전문가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신원식 의원하고요. 신원식 의원은 이제 삼성 장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태용 의원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두 분의 이 평가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평가해 드린 내용하고 한번 비교 분석하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이 워싱턴 선언의 국제정치적인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영길이가 말이죠. 드디어 변호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누군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이가 500만 불하고, 김성태가 말이죠. 500만 불하고 이제 300만 불을 보냈는데, 이 300만 불은요, 김성태의 쌍방울 돈이 아니고 재벌 3세 돈이다. 이래서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 3세의 실체에 관해서 조금 이제 이 어떤 보도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이 패스트 트랙. 정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년 총선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 승리하지 못하면 정말 5년 내내 이 야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에 의한 정치, 이거 자명하죠. 예, 그래서 내년 4월 선거가 중요하다 하는데,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당연히 아니 대장동 특검법, 이게 이제 50억 클럽이라고 돼 있는데요, 말이 50억 클럽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모자만 썼지 사실은 이재명 수사 반 이재명이 방탄법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마찬가지,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50억 클럽,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 즉 쌍특검이라고 하는데, 이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요거를 갖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견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을 했어요. 오늘 뭐이 안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야당에서, 우리 여당에서요, 집단 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그다음에 정의당 무소속 완전히 뭐라 그러죠? 그 2중대, 3중대까지 전부 다 참여한 가운데, 50억 클럽의 경우에는요, 130명이 출석을 해갖고 183명이 출석을 했어요. 183명 전원이 찬성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명이 반대하고 182명이 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5분의 3이 이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의석수는 다 동원해서 18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는요, 그 문제가 있는 법안들, 즉 쌍특검 패스트트랙 건 하나고요, 간호법 제정권, 그다음에 방송상법, 그러니까 이 방송법하고 이 방송문화진흥법,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 이러한 안을 표결할 때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단체로 퇴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 보다 두세 표, 세 명이 더 많이 참석한 가운데 이 표결 처리가 됐어요. 지정이. 그래서요, 오늘 자리는요, 민주당에서 169명, 전원하고 정의당 6명, 그다음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5명, 기본 소속당 1명, 그다음에는 진보당 1명까지 해서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서 두 특검법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자, 이 패스트트랙은 올라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법사위에서는요, 최장 180일,
논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 심사는요, 최장 60일을 거쳐서 이렇게 되면은 180일이니까 이제 6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장이, 그리고 이제 또 최장 본회의 심사는 또 60일이니까 8달 이 기간을 거쳐서 보면은 그 12월 중에는요, 이 두 특검법안이 지금 이제 4월 말이니까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이제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패스 트랙과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50억 특검 클럽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50억 클럽하고 김은희 특검 뭐 보나마나 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에서는요, 전주혜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고, 그리고요, 꼼수, 이런 민주당의 꼼수고, 그 다음에는 정의당의 꼼수는 뭐냐. 정의당은 이제 노란봉투법에 아주 목매이고 있잖아요. 불법파법 조장법이라고 볼 수 있는 노란봉투법.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꼼수다. 그래서 두 꼼수가 입법거래를 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2019년대 공수처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은 것이고, 시기도 총선을 앞둔 딱 1년 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아무리 비판하더라도요, 이 국회라는 데가 결국은 이제 수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길 수 없죠. 115석 가지고 뭐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18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총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183명이 딱 의회에 앉아갖고 통과시킨 거예요. 이 심판 반드시 내년 4월 달에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정말 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30회가 넘게 2, 3년 동안 털었잖아요. 털고 해도 나온 게 없는 것이고,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검찰에서 상당한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특검이 들어온다? 이거는요, 그동안에 특검의 이 효용성을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 특검 지금 이 검찰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뭔가 부족할 때 보완적으로 이 제대로 좀 수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찰이 이 문재인 정권같이 정무적인 수사를 할 때,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서 수사할 때가 특검이 칼을 대는 것이지, 지금 검찰에서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갖고 수사한다, 여러 번에 걸쳐서 검찰총장관이 나서서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국회 이 법사위 이런 데서, 본회의 이런 데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특검하는 것이 우리 관례다, 이렇게 역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방탄적인 측면에서 이 특검법을 강행시킨 것, 그 역풍은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맞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윤재옥 원내대표죠, 오늘 본회의 도중에 이제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데 사안에 따라서 참여하기도 하고 안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안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양수 수석 부대표도 이름만 50억 클럽 특검이지 실제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에도 맞다, 그리고요, 김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기소하지 못했고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야권의 독점과 독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야당에 있음을 명심하라. 그래서요, 이 특검법도 대통령이 반드시 제의를 요구하는,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이거 여론조사하면은 지금 민주당 이 좌파들 이 개딸들이 난리를 치니까 더 특검법이 좋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법리적으로 보나 지금의 검찰의 수사 동향으로 보나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의 일환일 뿐이다. 어떤 공세? 이재명 살고 송영길 살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검찰에서 이거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연말까지 가야만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특검법이 가결되는 거잖아요. 패스 트랙을 지금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가 지금 성공했다는 겁니다. 바로 법안이 되는 거 아니고 패스트랙 채워서 이제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장 8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12월 말경에는 본회의에 넘어가서 이제 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미 이제 오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법사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회의로 넘어오는데 법사위에서 아무리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패스트랙 채웠는데 견뎌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 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요 또 이 그 야당 이 조정훈 의원이 또 버티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훈 의원을 의원과 함께 이 특검법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우리 국민 여론전을 통해 갖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가결될 것이 물론 확실하죠. 예. 그러나 이 대통령의 부의권 행사했을 때 역풍이 불지 않도록 안도록 여론전을 우리가 강력하게 전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특검법 관련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이 송영길과 관련해서 이 송영길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변호인을 지금 이 변호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과 보면은요 변호인을 선정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인을 보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죠? 그 신통치가 않네요. 신통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변호인은 누구냐? 바로 문재인 후보 시절 때 정무특보를 한 사람이에요. 이름하여 선종문 변호사고 연수원 38기고요. 그 인연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 본인이 이 사람이 법률 고문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서 14년 그리고 2020년에 법률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요 25일 날 사건을 배당하면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니까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 같고요. 이 선종문 변호사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이 국선 변호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국선 대리인을 했고요. 대법원 국선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요 2017년도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로 뛸 때 정무특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같은 시기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의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맡아서 당에서 활동했고, 2020년 1월부터는요, 민주당 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뛴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종문 변호사를,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선임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 뭐라고 그러죠? 아주 출중한 이런 거물급 변호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학력을 보면은 배문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 연대 정외과를 나왔고 이 서울 법대에서 석사 과정을 거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쭉 보니까요.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서울 서문여중에서 이 폭력 학폭 자치위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선 변호인 활동도 많이 했고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으로 또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를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송영길이가 그래서 정치권의 거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형도 또 이 변호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명 뭐 재산이 죄송하지만 별로 그렇게 정치권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정문이도 정치권에 안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일을 지금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늦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정문이가 누구야 이렇게 됐는데 이 선종문 변호사도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 뭘까?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요, 제가 보기에 이 송영길 변호사가 뭐 돈이 없어서 뭐 그 유력한 변호인을 못 구한 건 아닐 테고 그만큼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뭐 변호인 선임할 때 무죄 받는 게 최고 목표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죄를 받으면은 변호인이 저 면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승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또 사건이기 때문에 등등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송영길과 뭐 이거 아니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야 너 정계 떠나 이 정도까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뭐라고 그러니까 회생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변호 맡아갖고 별로 덕볼 게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력한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전관 변호사다라고 할 수 있는 변호인들은 예, 별로 이 수임을 안 했을 가능성도 큰 것이 아닌가. 예. 폐소되는 것 뻔히 알면서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말이죠. 그 지금 이제 이 북한에 예, 지금 쌍방울에서 총 800만 불 플러스 알파. 그래서 최고 한 1000만 불을 넘겨줬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대북 송금이.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말이죠. 이 2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좀 예, 이 검은 돈도 좀 주고 예, 이러다 보니까 한 200만 불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됐고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예, 검찰의 공소장 이런 데를 보면은요. 2019년도 1월하고 2월에 12월에 송금한 총 8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러는 약 60조. 이거는 스마트폰 비용 대납이고요. 쌍방울에서 경기도에. 나머지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이렇게 검찰이 불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의 취재 결과로 나오기도 했지만은 중점적으로 발언한 사람이 이런 걸 진술한 사람은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는 전 재경 총괄본부장인 김모 씨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2019년도 4월에 말이죠. 이 쌍방울 측이 마카오에서 이 북한 요원을 만나가지고 즉 마카오에서 2019년도 4월에 송명철 아태의 부실장입니다. 자, 이 송명철이도요. 이 통전부 요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래는. 이 사람한테 300만 불을 줬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말이죠. 재벌 3세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재벌 3세한테 돈을 빌려서 300만 불을 줬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해서 30억 원을 빌린 것으로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요. 2019년도 7월에 마닐라에서 김성태가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날 때 경비동으로 사용한 100만 달러의 경우에는요. 코스닥 상장사인 김모 씨로부터 빌린 11억 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 씨,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대표 김 씨는요. 2011년도 쌍방울 주가 조작에 김성태와 함께 가담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요. 자신이 소유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다가 적발돼서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김성태 주변 인물들 중에는요. 전부 다 주가 조작 선수들, 범죄인들만 쫙 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남북 경협 비용 800만 불을 대납한 이거 돈은 결국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화영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의 평가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태영호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번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즉 미국은 핵 보복 계획을 우리하고 공유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자체 핵무장은 절대 안 하고 NPT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점. 그래서 두 약속이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교환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차 약속 선언이다. 이런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차 대등한 약속의 교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내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거의 상시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략자산을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전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축되고 고민되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신원식 의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삼성 장관 출신의 뭐, 안보 문제 전문가죠. 이분의 경우에는요, 이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그리고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번에 이제 한미, 이 한미 간에 이런 워싱턴 선언을 한 것은 결국은, 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 앞으로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조약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체계를 구축한 것은 66년도 나토가 첫 번째이고 이번에가 우리가 두 번째라는 거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나토 핵공유 체제는 30여 개 국가로 이루어진 데 반해서 이 워싱턴 선언의 경우에는 한미 양자 간 핵공유 체제라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 핵협의 그룹, 이번에 신설된 이 핵협의 그룹이 한미 핵공유 체계의 완결판이 아닌 본격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운용될 핵 전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혹은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요. 한미동맹을 일관시키려고 하는 김정은이 이러한 시도 전혀 이제 부질 없게 됐다. 라고 밝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북핵을 옹호해서 얻는 것보다는 한미 핵 공유 체계로 출범으로 잃게 되는 게 훨씬 많게 됐고, 북중이 워싱턴 선언으로 북핵에 관한 전략적 셈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북한의 핵 비핵화 그리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